네, 안녕하세요. 일꾼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이제 공성 정원에 관한 영상인데요. 화랑문파를 만들고 중립문파로서 그 존재감을 밝혀놨기 때문에 이 공성, 그 뭐라 그래? 중립 말고 쟁문에 있던 몇몇 분들이 쟁이 싫어서 일로 넘어오신 그런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덧 문원수가 장원을 모을 정도의 인원을 채웠고요. 실은 문원들끼리 부캐 만들어서 같이 가입했어요. 20명이 기준이었나요? 한 10몇 명이 부캐인데. 네, 아무튼 그 문주의 깨달음, 이것도 제가 많이 모아놨던 거 옛날 어디 영상 돌려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거랑 해가지고 문원들의 힘을 모아서 장원을 구했는데, 구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남만의 공성 장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건지 몰랐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돈 내고 음영기왕뿔을 먹고 왜 비천 장원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지. 그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남만 장원을 들어왔더니 남만성에서 추방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잘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어차피 추방 명령에 대한 고발 영상이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하는 시스템이니까. 장원도 추방당할 수 있구나. 추방당하면 다시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고민, 멍청한 고민 을 하면서, 저기 문파, 남만 문파가 전투민족, 현재 테스트 서버 기준으로 7월달에 전투민족이었습니다. 9월달에 접속했을 때도 전투민족이었어요. 이분들과 직접 통신을 하면서 장원을 추방을 안 하면 안 되냐고 계속 여쭤봤습니다. 실제로는 장원은 추방당하면은 하루 지나서 다시 하면 돼요. 24시간 지나면 다시 또 장원에 지원 가능합니다. 뭐 크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저 혼자 심각해가지고 뭔지 몰라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샥샤라락 남겨놨어요. 아무튼 되게 열심히 문파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죠. 아무튼 그렇게 어느덧 우면습해서 찌질대면서 오마용사 잡던, 거대갑갑충 잡고 좋아하던, 그 일꾼이 한 문파의 문주가 되어서 이렇게 문파 공지를 남기면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되게 길게 남기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쓸데없는 말을 길게 늘어서 풀어하는 편이라서. 자, 이렇게 조금 피곤해, 너무 이 장원, 기껏한 장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하루 종일 혼자 스트레스 받다가 장원왕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앵벌이님을 제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 문파 문원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장원왕 행사는 점유율이 진짜 낮았죠. 왜냐면 문원의 절반 이상이 유령 문원이었으니까. 그 왕은 야수왕입니다. 저도 야수왕은 진짜 나고 처음 봤거든요. 직접 볼까요? 자, 봅시다. 야수왕 한번 구경해 보려고 올라가 봤는데, 실제 남만 필드의 야수왕은 이거보다 더 그지같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뭐지? 퀘스트하다 나온 야수왕보다 그지같다 그런 건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쉽지 않네요. 지금 일꾼이라면 일섬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오랜만에 문파 들어가기도, 게임 접속하기도 참 민망하네요. 지금 검선이라는 분은 계속 저희 문파 문원으로 계셨었는데,
지금도 계실지. 참 민망하네, 민망해. 아, 민망하다. 아무튼 뭐 소소하지만 이 문파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나름 노력 많이 했어요. 문파 활동을. 문화도 종종 모으려고 하고. 나름 행사한다고. 아유, 홀가분 떨지. 카운트가 뭐야? 바로 들어가야지. 장원왕과 관련돼서도 썰이 있죠. 나중에 또 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잘 사는 어떻게 잘 살아라는 거야. 맞아. 아마 저 빼고 여기 검선이라는 분이나 앵벌이라는 분은 아직도 접속하실 겁니다. 일꾼의 영웅 이름 보이십니까? 고용주. 원래 영웅 이름만 잘 지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 이게 영웅이 이름 한번 지으면 숙제하고 나면은 다시 맞을 수가 없거든요. 아, 엠벌님 흉기를 내었어, 영웅님. 아, 감사합니다. 사자를 왜 써야지 모르겠어. 그때 당시 키를 어떻게 배치하는 건지 내가. 헐. 영웅이 죽인 소리일 겁니다. 내가 프란 팀에서도 쉽게 잡았을 텐데,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전사 한 놈이 지금 제 몫을 못하는 거잖아. 힘들었죠. 한참 이제 유명기왕의 어떤 그런 저지에서 못 나서 프리한 마음으로 게임을 즐기던 시절이에요. 아, 잡혔죠. 그리고 놀라운 거 보이십니까? 에이, 여기 보이시죠? 귀왕의 뿔. 그렇게 먹으려고 했던 게. 보셨어요? 귀향의 뿔. 아, 진짜 웃긴다. 지금 보니까 더 웃기네요. 이때도 웃겼는데. 아유, 웃겨라.
이렇게 해서 움팍 규칙이 몇개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모인 사람들끼리만 금액을 선정해서 위탁에 판매하거나 문헌들에게 DC에서 팔거나 그렇게 하고 남은 돈 뿜빠이 최대한 지키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갔을까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시도록 하죠. 아무튼 이렇게 오마신전의 어떤 늪을 벗어난 건전하고 바른 길을 살고 있는 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템 살 돈이 없어요. 20만 원. 아이 참나 진짜 어이가 없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